파이팅 한번 할까요, 저랑? 파이팅! 파이팅! 좋습니다. 자, 이제 정말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. 네 번째 도움을 얻기 문제 드립니다. 이것은 소에게는 광우병, 사람에게는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알려진 단백질이다. 다양한 원인에 의해 몸속에서 구조가 변형되면 병원성을 띠는 이것은 동물이나 사람의 뇌에 축적돼 뇌 조직에 구멍을 낸다. 몸속에 존재하는 단백질 중 하나로 단백질과 바이러스를 의미하는 단어를 합성해 이름 붙여진 이것은 무엇일까? 자, 이제 모든 문제를 다 드렸습니다. 답은? 답은 이 바이러스 하겠습니다. 이 바이러스. 자, 힘차게 이 바이러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. 자, 반드시 정답이어야만 계속해서 이 영웅 도전을 이어갈 수가 있는데요. 자, 이승민 씨의 네 번째 도움말 얻기 문제의 답. 이 바이러스. 이 바이러스. 정답이 아닙니다. 정답은 프리온입니다. 프리온. 아, 정말 속상하네요. 네. 아, 더구나 또 이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가슴이 더 아픈데. 그러나 오늘 정말 원 없이, 아, 오답이지만 정말 힘차게 말씀하셨고, 끝까지 도전하셨잖아요. 아쉬움은 없으시죠? 없습니다. 진짜 지금껏 45회를 살아오면서 오늘처럼 기분 좋은 일도 없었고, 진짜 평생에 좋은 추억으로 생각하고,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. 이승민 씨와 함께 한 저희들도 즐거웠습니다. 여러분,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. 수고하셨습니다. 1년 뒤에는 제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, TV를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실망도 안 끼쳐드리고, 좀 잘 해야겠다고 좀 다짐을 하고 그랬습니다. 조금 늦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요. 너무 재밌고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렇게 2등 정도 했으니까 이제는 부모님께서 소문 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아쉬운 점은 많이 있지만은 앞으로 새로운 도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. 트랙터는 다음 기회에 꼭 쟁취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아쉽게 끝났지만 다음에 공부 더 열심히 해서 잘하도록 할게요. 기주 대한민국 화이팅! 화이팅!